갑작스런 한파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를 나누는 기부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산타 원정대의 훈훈한 사연을 이태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산타 복장을 한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선물 꾸러미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산타 원정대가 지역 아동 500여 명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두 달 동안 1,004명이 후원 등록을 했고 4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특히 이번 산타 원정대에는 영화배우 김윤진 씨도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도 1,000명이 넘는 산타들이 탄생이 되었으니까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힘내라, 늘 화이팅,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추운 겨울, 엄마에게 신발을 사주고 싶다는 한 아이의 소원에서부터 당뇨로 이가 빠진 엄마에게 틀니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기특한 사연까지 아이들의 소원이 담긴 선물 꾸러미는 각 지역 복지관으로 배달됐고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소원이 이루어졌다며 한없이 기뻐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과자, 먹을거리도 받아서 좋고요. 땅, 가방이나 이런 것도 받아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추운 날씨 속에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산타들의 활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